잡아, 짜, 짜봐. 거기 짜봐. 오케이. 자. 너 뒤로 이렇게 누우면 안 되는데. 배 나오는데.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송이디 송이입니다. 구독해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송이 TV 송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잘했어요. 네. 자, 미아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해볼까요? 결혼? 내년 내가 มีครอบครัวอยู่แล้วแบบคือห่างแล้ว ผู้บ่าวหรือผู้สาวที่ว่ามีลูกมานำกับ เนเน่ ผัวเมียเก่า โอเคโอเคโอเคจ้า วันนี้우리 아내가 결혼 문화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고 싶다고 합니다. 라오스와 한국의 차이점이 될 것 같은데요.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한 상태에서 아이들이 있고 아이를 데리고 와서 같이 사는 거, 다시 재혼을 해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얘기해 보고 싶다고 합니다. 자, 라오스는 어떻습니까? 아이가 있는데 다시 결혼해도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나요? 되나? 돼요? 땡안 돼. 네. 그런데 방콘 파와 방콘 거 타면 부사오 타 부바오 미룩 레오 부사오 방콘 거 사마앗 아룩 콩 부바오 마리앙 다이 합 다이 합 마리앙 남간 요 남간 다이 사이 컵쿠아 남간 다이 때 방 부사오 보통 간도 거 근데 한 네 일단은 뭐 라오스에서 남자가 애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결혼을 하는 거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여자들은 남편의 자식들까지 데려와서 내 자식처럼 키우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짝버센, 짝키도아, 합다이, 푸사우 합, 룩 푸바, 푸아라이, 키도아 짝버센, 땡한다이. 레라이, 그만, 그만, 50%? 몰라이. 좋은 거 기분 좋은 거. 네, 한 50% 이상 정도는 네 남자가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하더라도 자식이 있더라도 같이 데려와서 키우는 거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고요, 결혼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범엔 루커의 리앙 디리, 리앙 디리 뭐? 동방 부사오 범, 타 부사오 난 뭐학 루크가 어떻게? 뉴욕. 어? 저 땡한 거 봐봐. 저 약간 뭐? 살지위 거 봐봐. 뭐? 네. 그러니까. 똥벽 부사오, 그렇지. 남편이 여자를 고를 때, 내 아이를 키워줄 수 있는지 여러 가지를 다 보고, 여자를 선택하는구나. 자, 그러면 반대로, 여자가,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하고, 아기가 있어도, 다시, 총각이랑 결혼할 수 있어요? 버크이 푸바 버크이 땡한 땡 라이버. 네. 나이. 많아요? 네 라이. 라이 라이버. 합다이. 합다이. 자, 그러면 그러니까 여자 같은 경우도 결혼을 했다가 아기가 있어도 총각이랑 결혼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저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메짜오꺼 미룩사레오. 냉아가 퍼자오, 맞지? 네, 저희 아내의 어머니 같은 경우도 결혼을 한번 했었었고 딸이 있었어요. 딸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 아내의 아버지랑 재혼을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당연히 처음 결혼하시는 거였고요. 네, 이렇게 라오스에서는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고 또는 뭐 이혼남이 처녀랑 결혼하는 거 또는 이혼녀가 총각이랑 결혼하는 거 이런 것들이 그냥 아주 자연스러운 문화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콘가리 기나다. 타벤 콘가리 타 땡안 타 미룩 레오 타. 저 땡안 마이 기나다.
한국 사람들은 최근에는 이제 조금씩 조금씩 결혼을 하는 편이지만 아직도 아기가 있거나 특히 여자가 아이가 있으면 좀 결혼하기가 많이 힘들지 지금 아직도 네 받아주겠다 받아줄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게 과연 진짜 결혼을 해서 사랑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한국의 문화는 결혼을 한번 했다가 아기가 있는 상태로 여자가 결혼하는 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잘 안 해. 미륵 레어 하면 부싸우 걸리야. 미륵 레어 뭐 못된한 라이. 다 루건 추한 라이 유갑 유갑 매는 봐. 그냥 뭐 유갑 퍼. 다 매 해피 유갑 퍼. 다 퍼 해피 다 유갑 매. 룩룩 다이. 자 라오스에서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럼 결혼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학간 땡 한간. 학간 땡 한간. 그렇지. 사랑하면 결혼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결혼하는 거고 아기가 있느냐 결혼을 했느냐 이런 거는 그게 생각할 부분이 아니다.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이런 거네요. 학간이면 땡 한 다이지. 그러니까 콜라오는 미미할레오 학다이잖아. 미미할레오 학다이잖아. 문제 있지 않아? 미바나보. 미바나보. 미바나라이지. 그렇죠. 이게 라오스 같은 경우는 이제 결혼을 한 남자도 재혼을 하기 쉽지만 결혼을 한 여자도 다시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기 쉽지만 그만큼 또 결혼을 한 상태에서도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게 쉽다는 거죠. 뭐 이혼을 한 게 흠이 되지는 않고 다시 결혼하는 것도 참 쉽지만 그만큼 또 결혼하는 사람들이 바람을 많이 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처녀든 총각이든 그 사람이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만 한다면 결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혼한 상태에서 가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상당히 많은 남자들이 바람을 피는 남자들이 결혼을 한 상태에서도 여자를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자들도 만나요? 땡아 레오 미푸아 레오 포 푸바은 키르와 너이 너이과 푸바 너이과 푸바 남자보다는 적은데 그래도 있어요? 때와 미미미미버 그치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으면 결혼을 해도 상관 안 하고 이혼을 해도 상관을 안 하고 그런 거예요? 맞아요? 푸사 헤뱀난 콘 키냐? 그거 하면 난 다테 라우더 하면 콘 라우더 만 미래 라이 만 힌 라이 라오 만 후스 그 담마다 담마다야 그냥 하도 많으니까 그냥 이상하게 생각 안 해요? 그때와 학간이면 학간이면 이상하게 생각 안 해 미 푸아 레오 때와 미아 포 푸바 은 학간 안 이상해? 그냥 염하 아빠. 염하 아빠. 그똥 염하 타 그냥 뭐 약러 그똥 염하. 왜봐? 이혼 안 할 거면 그냥 받아들인다. 타안타 후레오 타 염하 아빠가 그 이혼.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혼하고. 그러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맞나요? 그러면? 꿈이요. 때와 키가 몸이라이. 몸이라이. 그치. 그건 한국이랑 비슷하지. 여자가 이제 다른 남자를 만났다가 가정에 돌아오면 아무래도 남자보다는 뭐 힘들겠죠. 봐봐. 콜라오야. 땡안 외바이. 다 미뱁니 끝은. 항다이. 양 안유 너유 양 하마이래 이익 맵니. 우리 군가리. 군가리. 땡안 샤사. 다 히핀뱁니 항레오 등. 그렇지 하얗 땡은 땡마이 요건디얼리고 오케이 라오스에서는 아주 어린 나이에 또 결혼을 하니까 또 헤어지면 또 빨리 또 아직도 젊기 때문에 또 다시 찾아서 결혼을 하기가 쉽다고 하고요 하도 주변에 흔한 일이다 보니까 그거를 이렇게 이상하게 바라보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냥 받아들일 수 있으면 받아들이는 거고 못 받아들이면 이혼하는 거고. 키드와 후바 거리엔 키라이 령 땡안 티송. 다 땡안과 푼 파티 되었겠네.
한국에 내봐. 한국에서 한국 사람 한국 여자랑 다시 결혼하는 거? 결혼할 수 있죠. 결혼할 수 있지만 별로 어떤 거 아니지. 그렇지, 그렇지. 아니면 나이 비슷한 사람이랑 하거나 아니면 또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되잖아. 똥키 라일라이양.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되잖아. 범에 아니면 리앙 루커이 학간 등등 많은 걸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조금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혼을 하면 조금 어렵지. 어렵지. 그래서 ถ้าแต่งงานกับคนประเทศอื่นเด้อถ้าสมมุติประเทศใดถ้าเป็นประเทศลาวถ้าค่อยคิดเองถ้าเจ้าดูแลค่อยได้ดูแลค่อยได้ดูแลแบบ결혼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혼을 했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저는 뭐 물론 라오스만의 문제는 라오스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뭐 베트남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은 특히 동남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이혼한 거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흠이 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 뭐 이혼을 하셔서 뭐 자식이 있거나 하시더라도 이제 크게 마음속으로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동남아에 있는 마음씨 좋은 내 아이도 키워줄 수 있고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여성을 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 아내를 보시면 알겠지만 품성들이 참 좋아요. 물론 뭐 100%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참 참고 인내하고 가족을 잘 봉양하고 가족들과 또 잘 지내려고 하고 노력하고 이런 모습들이 아마 한국 남자뿐 아니라 모든 전 세계에 있는 남자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바라는 여성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한번 갔다가 오신 분들 돌싱이신 분들 또 그리고 자녀를 또 양육하고 계신 분들도 크게 뭐 다시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하니까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단 사랑해야지 맞지? 단 하간 해야지 맞지? พ่อค่อยได้สามเทือมพ่อเจ้าบ่สามเทือบ่แต่งงานสามเทือบ่บ่แม่นแต่งงานคือแบบอยู่นำกันอยู่นำกันที่ว่าค่อยพบแล้วค่อยเห็นแล้วสามเทือบแม่เจ้า แม่엄마 돌아가시고 딸레오 하고 또 미 부사오 성코닉 미미이 아마한 마유남간갑코이 코이도긴찮아 그래서 우리 아내의 아버지도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여성 두 분이서 우리 아내의 집에 와가지고 아내랑 같이 살았다고 합니다. 자, 저희 뭐 친척들을 봐도 우리 아내의 친척들 작은아버지들을 봐도 또 이혼하시고 다시 결혼하셔가지고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결혼하셔서 아주 행복하게 잘 지내세요. 가족들하고도 잘 지내시고 뭐 작은아버지도 그렇고 다 그냥 행복하게 땡한 마이 딸러 영원히 계속 여자를 데려올 수 있어요? 맞아요. 저희 아내 큰 이모도 이혼을 하셔서 아주 좋으신 이모부를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잘 지내시고 또 작은아버지 한 분도 이혼하셔가지고 또 잘 지내고 계시고 뭐 주변에 그냥 평범한 일상인 것 같아요. 결혼하고 이혼하고 또 다시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근데 그게 여자든 남자든 전혀 흠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여자한테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는데 근데 라오스는 여자나 남자나 똑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똑같아서 여자가 결혼했다가 이혼해서 아기가 있더라도 총각이나 또 행복하게 결혼해서
잘 지낼 수 있고요. 자, 그거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라오스의 어떤 문화인데요. 두 가지죠. 라오스 사람들 하면 떠오르는 거, 버뻬냥, 염하. 맞지? 버뻬냥, 염하. 아니요, 버끼아오. 나이는 뭐, 크게, 버끼아오. 버끼아오 값이지. 버선짜. 자, 그러니까 나이 같은 거는 신경 쓰지 않고 사랑만 하면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라오스 사람들이 결혼에 대해서 또 재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알아봤고요. 전혀 어렵지 않다. 또 전혀 색안경을 끼지 않는다. 그냥 결혼 안 한 사람이랑 똑같이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랑하며 장벽이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화이팅 하자. 화이팅 수수.